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오늘은 D-90일, 대선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인데요. 대선까지 약 90일이 남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난무했던 양당의 선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윤석열, 그야말로 근본 일척의 전면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3개월을 앞둔 20대 대선의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100일, 한 열흘 전이죠. 11월 29일을 전후하여 여론의 흐름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36%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전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31, 윤석열 42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인 거죠. ARS 같은 경우 격차가 뭐 15%까지 나온 데도 있고요. 그런데 KBS가 D-100일에 맞춰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도 35.5%로 동률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차범위 내지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소폭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 MBS 조사 결과도 1% 박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전화면접 조사는 두 후보 지지율이 완전히 붙었다 하는 수준입니다. 11월 5일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결정된 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여론을 지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리얼미터를 비롯한 ARS 조사의 경우는 거의 15% 내외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가면서 윤석열 대세론이 자리 잡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D-100일을 전후해서는 대부분 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로 격차가 줄어드는 반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좀 유익있게 봐야 될게 바로 20대층입니다. 20, 30대가 이번에 스윙보트로서 이 대선의 승부를 가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도 제일 높고 부동층도 제일 높기 때문에 유익있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 30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20, 30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런데 D-100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조사들에 의하면은 전화 면접에서는 오히려 근사한 차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ARS에서는 여전히 이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30대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직업에서 자영업자층. 자영업자층이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이 자영업자층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붙은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층에서도 지지율이 붙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자영업자층도 43대 43으로 붙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당히 좀 위크 포인트, 약한 부분이었는데 20, 30대와 자영업자층에서 이렇게 상당히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론 흐름의 변화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작동했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세운 민주당 선대위 재편, 이른바 쇄신 선대위죠. 그리고 후보의 강폭 행보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월 초에 일찌감치 원팀을 내세운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지만 후보만 뛰고 선대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11월 하순 들어 후보 중심의 선림한 선대위로 몽골 기병대라 그러죠. 전면적인 변화를 택했습니다. 기존 선대위 중진위원들이 지역 1선에서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대정동 의혹에 갇혀 다소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재명 후보도 선대위 개편과 함께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국민이 눈높이에서 움직이는 기민한 선거운동이 실질적인 여론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국민의힘에서 제공했습니다. 치솟는 지지율에 도취된 윤석열 후보 선출 후 한 달간 국민의힘은 자중 질환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선과 한계치는 보궐선거, 이어지는 지방선거, 공천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많은 의견들이 인구에 해자될 뿐 당 차원의 대선 메시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달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 김종인,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상김선대위의 인선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이러면서 당대표 패싱 논란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급기야는 그 당무를 중단하고 이 지방으로 이렇게 돌았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여론은 냉정하고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D-101의 여론이 그것이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위기의식이 생겼죠. 극적 타결이라는 11월 3일 울산 회동도 그 위기의식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란을 지켜본 국민들에는 과연 이 갈등이 누구 책임이 더 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2월 첫 주 KSOI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58.4% 사람들이 윤 후보 잘못이다 했는데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는가가 이 갈등이 무마되면서 혹은 봉합되면서 혹은 해결되면서 이것이 지지율 상승에 얼만큼 나타날 것인가, 과연 그 중도층 확장이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중요한데 당원들은 여전히 예, 이준석 당대표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지지율 확장에 한계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드디어 12월 6일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주도하는 선대위가 발족했습니다. 지금 이 선대위는 김종인 별동대로 부르는 총괄상황본부가 실질적인 주축이고 MB정부 대통령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산하조직의 장에는 정태근, 김근식, 금태섭 등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김종인 선대체제가 꾸려졌다고 보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국힘은 지금 윤석열 위원장보다는 후보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정권을 교체한다는 열망이 높아서 우리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힘뿐만 아니라 보수층에 상당한 그 호응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차기 대통령의 과제 정책 제안서 1호를 발표했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약자와의 동행관계 정세 세금 올리는 문제를 거론했죠.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서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논조인데 불평등과 불균형에 노출된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언급해온 경제 이슈의 관점에는 차이가 크고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기본 틀에도 벗어난 모습입니다. 어제는 연합정부 구성을 언급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한 적답을 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종인의 메시지를 야권 전체의 의지로 가져가기까지 다소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힘의 현재 구성이나 운영 방식을 보면은 김종인 라인과 윤석열 검찰 라인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 출범에 합의했지만 문제 출발점이었던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 선임이나 윤핵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일견 타당한 지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물론 사퇴했지만 노재승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표 메시지가 국힘의 외연 확장,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까 하는 문제가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다시 불거져 나올지 결정하는 관건이 될까 합니다. 선대위 초기 성과가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대선 전략은 또 다른 파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안 됐지만 선대위 출범은 그 D-100일 이후에 바뀐 여론조사의 반전에 비하면 큰 반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이 6, 7일 조사 결과 두 개가 발표됐는데요. 하나가 머니투데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이재명은 36.4, 36.3 사실상 동률입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는 윤석열 45.3, 이재명 37.1이었지만 열흘 전 같은 조사에 비하면 격차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폴리뉴스도 리얼미터의 의뢰에서 울산 해동 직후인 4.15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42.3, 이재명 38.4, 3.9% 격차의 오차범위 내 경합을 보였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전에는 윤 후보가 상당히 앞섰었죠. 그런데 윤 후보 45.0, 이재명 후보 43.7로 박빙이었습니다. 6일 8일 조사한 4개사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이재명 38, 윤석열 36으로 11월 이후 처음으로 동조사의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선 전망은 39%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김종인 선대위 출범이 적극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김종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20대 대선의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판세를 결정할 관건은 TV 토론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국민의힘은 TV 토론 횟수를 최소화하려고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 TV 토론 외에는 안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은 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나 봅니다. 지금 현재 앞서도 말했지만 메시지 스피커로서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의 정의선이 이재명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김종인의 형성으로 형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11월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7,000명을 초과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1만 명을 넘는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는 다르게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사기 민주정부를 외치는 대선 후보 이재명의 차별화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마 고민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현재 박빙인 여론조사 흐름을 고려하면 20대 대선은 이제 시작이고 같은 출발선에서 90일 선거전에 나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그 한 주간의 제3지대의 움직임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결선 투표제를 합의한다든지 기득권 정당에 맞서서 새로운 정치 실현을 위해서 연대한다. 후보 단일화는 아니지만 새 정치 기득권 타파 부분에는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이 진보연대를 갖다가 이 주창하면서 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과 함께 진보연대 후보 단일화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단일화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2월 달이 단일화 시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설 이후 민심을 가지고서 이 지금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대로 이 그리고 이 제3지대는 제3지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전 대선에 있었던 정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후보 단일화도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선거는 이 연초, 연말에 여론조사를 통한 연초에, 신년초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1월 말 설을 지나고 나서 2월 초에 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단일화, 요 3단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대선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현명한 선택으로서 이 차기 정부를 이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전국 진단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